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명과 R&D가 독일 표적 암물질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항암제 전문회사로 지금 계속해서 셋업을 진행 중이죠. 자,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HIV는 자체적인 호재가 나올 때 반응이 좀 세게 나오는 편이죠. 자, 오늘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HIV에 대한 이런 의지를 볼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HIV 추세 우상향의 의지로 볼수 있고, 9월 달을 준비하고 있는 HIV의 그런 셋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HIV 생명과 R&D 독일 신약물질 연구기관에서 표적 항암물질 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이 HIV 생명과학 자회사 R&D가 독일 신약후보물질 연구기관인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의 차세대 표적 항암물질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LDC는 독일의 맥스 플랑크 협회에서 분산 기업으로 암 자가 면역, 대사, 심혈관, 중추, 신경, 감염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도입한 물질은 항암제 손상을 입은 암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데 작용하는 특정 유전자의 전사 과정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스스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전사란 유전자 복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신약 물질 기술 이전과 함께 LDC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비임상을 마치고 신속하게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비임상이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기술을 가져온 겁니다. 라이선스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LDC의 신약 물질을 인수하는 대로 HIV 생명과 R&D의 신약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LDC와의 파트너십도 더욱 강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초창기에 가져오는 거죠. 초창기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아주 싸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HIV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HIV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HIV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죠.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런 소식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면 HIV가 바다권에서 왔다 갔다 조밀하게 움직였죠. 촘촘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서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8월 9일인데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면서 레벨업을 좀 시키고 있죠. 레벨업을 시키는 중입니다. 지금 쭉 내려와서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쭉 내렸죠. 그리고 오르죠. 다시 내려죠. 그리고 이제 바닥 잡는 상황에 바이오 강세 이런 또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호재 소식이 일단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요런 지금 부분을 좀 본다면, HIV 흐름, 이제 앞으로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좋은 흐름 나올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오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방향을 그래도 단단하게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단단하게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수급 자체를 보면은 신한하고 한국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한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골드만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HIV의 이 세력들의 힘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또 신한한국 이 이제 공매도가 거의 세력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라고 볼수 있죠. 또 다른 공매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강한 호재를 일단 뿌렸고 이런 호재 소식에
이제 방향을 또 위로 잡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내릴 만큼 내리고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도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슬슬 나오고 있죠. 자, 9월 달에 강한 주가, HLB는 전통적으로 항상 강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셋업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HLB 생명과학은 이 호재 소식에 지금 상승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정도 올라서고 있고, JP 들어오고 있고, 모건, 신한 다 들어오고 있죠. 공매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 들어오면, 파는 거는 결국 뭐 개인들이나 좀 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매수 창구가 좋죠. 그리고 이제 위치가 아주 많이 내렸죠. 아주 크게 하락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호재 소식에 반응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의지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호재 소식에 HLB 제약도 이제 바닥 쌍바닥 잡아주고 여기도 여기에서 올라갔다 쭉 내렸죠. 쌍바닥 잡아주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바이오스텝도 지금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죠. 엄청난 하락 이후에 쌍바닥을 잡아주죠. 그러고 4% 정도 상승. 글로벌도 3%, HLB 테라피틱스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강한 시장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또 호재 소식이 나왔다. 근데 이 호재 소식이 나온 위치를 봤을 때 상당히 바닥권이죠. HLB 그룹들 전체적으로 상당한 바닥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서려는 그런 의지에 대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갈 때 됐죠. 많이도 내려쳤습니다.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때가 된 상황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근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가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은 세력 마음이죠. 세력들, 결국 이제 공매 창구죠. 공매 창구. 공매 세력들 마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결국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는 좀 태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아주 단단하게 좀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HLB 지금 숙을 보면 JP 신한 한국이 다 들어오고 있죠. JP가 11시 40분에 지금 들어와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JP 신한국 공매 창구에서 이제 매수 들어오고 있다. 그럼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 3, 4% 올라서고 있고, 알테오젠이 5%에, 레고케미 4%, AB바이오, 바이오 5형제가 거의 5% 가까이 급등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흡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HLB는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호재 소식이 또 나왔고, 지금 분위기를 좀 상방으로 밀고 올라가려는 그런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1500억.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JP가 들어오고 있죠. JP 신한.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은 JP 신한 한국이 사면 오르고 얘들이 팔면 내린다. 거의 그렇게 움직입니다. JP 신한 한국. 그래서 오늘은 이 일라이 릴리발 이런 또 호재 소식에 또 반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단기에 이제 좀 조정도
한 3일 정도 조정이 나왔죠. 한 3일 조정하니까 이제 저가매수 들어서 올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 바닥을 잡고 올라서리는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